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 오늘은 식빵 짜투리를 사용하여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레드 푸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빵 짜투리 80g을 준비해주세요. 볼에 계란 2개를 끼워주세요. 여기에 설탕 1테이블스푼, 우유 150ml, 시나몬 파우더 2분의 1 테이블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오븐 용기에 버터 1 테이블스푼, 식빵 짜투리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준비한 우유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180도에서 200도 사이에 오븐에서 20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바삭하게 구워졌으면 여기에 원하시는 토핑을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식빵 짜투리 러스크를 만들겠습니다. 식빵 짜투리 60g을 준비해주세요. 버터는 녹여서 2 테이블스푼을 준비해주세요. 버터에 설탕 1 테이블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준비한 식빵은 오븐팬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버터를 발라주세요. 180도 오븐에서 10분가량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짜투리로 크로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빵 짜투리 50g을 준비해주세요. 짜투리는 주사위 모양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프라이팬에 버터 40g과 설탕 1 테이블스푼을 넣고 녹여주세요. 녹인 버터에 식빵 짜투리를 넣고 구워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늘가루 1 티스푼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